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작년 8월, 9월 달부터 주구장창 2차 전지만 보라고 말씀하셨던 형님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사실 재미로만 형님 방송을 봤지 딱히 믿음이 가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요? 틈 날 때마다 2차 전지밖에 볼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올해 들어 2차 전지가 미친듯이 올랐잖아요. 저에게 형님이 2차 전지 열사로 느껴집니다. 어찌나 2차 전지를 피토하면서 말씀하셨던지 제가 기억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2차 전지 업종이 급등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배터리 아저씨는, 여기서 배터리 아저씨는 그 박순혁 이사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양 여전히 2차 전지 좋다고 말씀하시던데, 형님도 2차 전지 여전히 담아도 되는 시기를 생각하시나요? 아, 조만간, 그리고 갑자기 배터리 아저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조만간에 빠르면 4월, 늦으면 한 5월 정도 해가지고 배터리 아저씨와 함께 영상을 하나 만나서 찍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워낙 요즘 바쁘셔가지고 일정을 픽사기가 좀 아직 안 잡혔는데 일정만 픽사기 되면 한번 만나서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이건 놓쳤다 하더라도 아직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은 2차 전지 종목들은 여전히 담아도 될 시기일까요? 괜히 에코프로 주들 빠질 때 업종 자체가 무너질까? 그게 겁나긴 합니다. 형님, 2차 전지 길게 보면 좋은 거 아는데 저는 당장 담아도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차 전지가 예전부터 내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중기 종목을 볼 때 우리가 뭔가 종목을 장기적으로 끌어갈 때는 가장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업의 차트는 일단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기업의 차트보다도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어. 이 업종이 지금 미래가 밝은가 밝지 않은가, 비전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비전만큼 현재 매출액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가. 결국에는 현재의 재무구조와 앞으로의 비전까지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짬뽕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 같이 두 개가 있는 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주가의 차트라는 거지. 이 회사가 영업이익과 실적이 잘 나와. 그런데 앞으로의 비전도 밝아. 그래서 주가를 봤더니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어.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어. 가격이 싸. 이런 것들은 담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결국 2차 전지밖에 없기 때문에 왜 나는 자꾸 2차 전지를 내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냐면 이거는 한 시대의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란 말이야. 인류의 산업 과정을 보게 된다 그런다면 인류의 산업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생존의 역사하고 달린 거거든. 생존이란 뭐야?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뭐야? 세 가지. 그래, 의식주란 말이야. 옷 입는 거, 먹는 거. 이런 못된 손가락! 여기서부터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사는 거. 이게 인류의 생존 조건하고 꼭 필수적인 요건이란 말이야. 이런 산업을 결국에는 보는 게 운송수단이라는 거거든. 운송수단. 운송수단이란 건 뭐냐면 왜 인류의 산업이 결정되는 거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뭘 했어? 그걸 좀 처음에 유식한 용어로 뭐라 그래, 피띠? 너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필요한 거 서로 교환하는 걸 뭐라 그래? 물물 교환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화폐가 나올 수 있었던 게 먼 거리와 먼 거리를 짧게 연결해주는 운송수단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침략 정제를 하든 뭘 하든 탈 거에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 인류의 생존하고 관련된 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그런 인류의 산업 자체가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야. 왜? 기존에 우리가 타고 있는 기름을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지. 자,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왔어. 왜? 불과 나 20살 때, 21살 때 그때도 수소차 이야기 있었어. 전기차 이야기 있었고 태양광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정말 말뿐이었던 거야. 지금 우리가 로봇 산업 봐봐. 로봇 산업이 물론 많이 발전을 하고 우리 생활에 많이 다가오긴 했지만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것도 2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야. IT 열풍 불면서. 근데 이제는 정말 눈에 보이는 시점까지 왔단 말이야. 왜?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게 심심치 않게 보이니까. 물론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테슬라라는 기업이었었고. 근데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이 전기차라는 부분이 봐봐.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라는 거야? 아직 2-3%도 안 돼. 10대 중에 2, 3대 많으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전기차가. 그나마 수도권이나 되니까 전기차가 보이지. 코프로도 그렇고 BM도 그렇고 오늘 실적 나온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나왔더만 또 올라가더만. 지금 이 정도 파이에서 2% 3% 되는 시장 파이에서 이 정도 실적이 나오는데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결국은 다 전기차로 바뀔 건데 내연기관이 싹 없어지고 뭐 파이가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종합을 했을 때 결국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이 가장 핫하다고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런데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15년간 계속 먹거리야.
계속 올라갈 거라고 나는 봐. 왜 시장 점유율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올라가는 데 있어서 10년간 올라간다 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쉬지도 않고 올라갈까? 아니라는 거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목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이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이왕이면 쌀 때 사야 돼? 비쌀 때 사야 돼? 쌀 때 사야지. 모든 주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쌀 때 사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즘 2차 전지들이 합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입이 뭐 미친 듯이 올라가. 나도 보더라도 야,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 야, 징하게 올라가네 진짜. 그러면 이걸 쳐다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다만 나는 차라리 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걸 쳐다보기보다는 아직 발굴되지 않는 시세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2차 전지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내 개인적인 소망인 거지. 그러면 그 2차 전지를 종목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종목에 대한 찾는 걸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적어줬지만 에코프로가 지금 대장을 하고 있으니 에코프로가 만약에 꺾이게 되면 같은 업종에서 다 같이 꺾여버리지 않을까. 내가 발견했던 종목이 있는데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에코프로가 떨어지니까 대장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어. 솔직히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해. 아, 이게 시장이 지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뭐 에코프로와 BM이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별로 안 올라갔단 말이야. 지수가 올라가면 뭐래. 실질적으로 하락 종목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 얘네들이 꺾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같이 꺾이게 될 거라는 건 눈에 지금 뻔히 보이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왕이면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고 반드시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자 이거지. 원 포지션 잡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1,000만 원어치 뭐 A라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사려고 한다 그런다면 300만 사.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또 산다고 생각하고 밑에서 또 산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좀 리스크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늘 그렇지만 지금 2차 전지 지금이 너무 핫픽스고 너무 핫하다 보니까 이거를 상대로 너무나 또 흔히 말하는 허위 관련된 것들이 하나하나씩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 얘가 2차 전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인데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2차 전지를 갖다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 뜯어듯이 바이오 종목이 2차 전지를 한대. 이건 뭔 겐뚝 궁금없는 소리야. 전혀 관련이 없는데 갖다 2차 전지 쪽을 들먹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똥파리들이 끓기 시작한다고. 이러한 테마주가 강세가 보이고 2차 전지가 너도 나도 다 한다 그런다면 투기성 자금들이 계속 몰리다 보면 되도 않는 기업들이 2차 전지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을 해. 그런 것들을 좀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확인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꼼짝없이 물려서 주가 세력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의하면서 2차 전지를 투자를 하고. 요즘 난 솔직히 2차 전지도 보고 있지만 2차 전지 말고 다른 업종들도 좀 많이 보고 있어. 왜? 2차 전지는 지금 단기간에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만큼 아직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이 뭐가 있나 라고 좀 해서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부 정책주도를 좀 봐야 되는 게 결국엔 나라에서 정부가 바뀌고 뭐 누가 했던 간에 향후 5년간 10년간 국가의 계획을 잡을 때 우리는 국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어디다 많이 쏟겠습니다 라고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 근데 그 로드맵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산업을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 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분야니까.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요즘 가장 핫한 게 뭐야 또? 반도체야. 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무조건 살아야 돼. 그래야지 수출이 되고 국가 경쟁력이 살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가 삼성전자도 작살나버리고 실적도 악화돼버리고 결국 삼성전자가 98년도 IMF 이후로 처음으로 반도체를 적게 만든다 그랬어.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가. 계속 많이 만들면 안 팔리는데 그거 재고가 어떻게 쌓이겠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지. 필요한 만큼만 만들겠다 이거야. 많이 안 만들고. 그럼 어떻게 됐어? 결국 필요에 의한 만큼만 만드니 재정 상태가 좋아지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매출이 한 달에 10억이라 치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이야. 근데 직원수 40명, 50명을 계속 뽑아봐. 근데 1,000만 원에 맞춰서 직원수 딱 2명만 갖고 있어봐. 똑같은 거야. 이해 가지? 비유를 하자 그런다면 쉽게.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올라가 버리잖아.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반도체 미국의 IRA법도 그렇고 등등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는 결국은 국가산업으로서 계속 육성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내가 보는 건 2차전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핵심 소재, 그 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결국 이제 미래 모빌리티는 이제 2차전지랑 또 결론이 되긴 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국가산업에서 뭘 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체크를 해보고 꼭 2차전지만 볼 게 아니라 그 외 업종들도 한번 아직 올라가지 못한 업종들도 좀 유심히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차전지 좋죠.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인데 요즘 주식시장에서 2차전지만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피를 끓게 하는 주식인들의 좋은 소재가 없지. 그런데 너무 과열되고
너무 정보가 많아지고 요즘 뭐 유튜브 들어가봐 전부 다 2차전지 얘기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다 2차전지 판국이야. 이럴 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슬슬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삼성전자 98,000원 갈 때 고점 찍을 때 삼성전자 20만원 30만원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글바글이야. 근데 결국은 삼성전자 98,000원 찍고 다 무너졌어. 아직도 8만원 9만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항상 강조하는 거, 많이 올라간 거 찾지 말고 싼 것 좀 찾아보자. 회사 실적은 좋고 비전도 너무 좋은데 주가가 싼 것들을 좀 찾아보자. 우리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좋은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서는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내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투기성 자금으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 2차전이란 말에 너무 혹해서 이성을 잃고 감성적으로만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아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